환승연애 시즌2가 끝나고 출연자들의 목격담과 사진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 신사역 가로수길 인생네컷 앞에서 희두, 혜은, 지수를 봤다는 목격사진과 태희와 현규를 찍은 인증샷도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현규와 혜은이 올블랙 착장으로 옷을 맞춰 입었다는 점인데요. 이전에 출연자들끼리의 모임 사진에서도 현규와 혜은 모두 흰색 티셔츠에 검정색 하의를 입어 커플룩을 입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현재 잘 사귀고 있다는 것을 인증이라도 하듯 커플룩을 맞춰 입은 현규와 혜은. 또한 7명의 출연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도 올라왔는데 사진 속 출연진들의 헤어스타일로 보아 혹시 스페셜 방송을 촬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또한 신사역 뷰직이라는 곳에서 환연 출연자들을 모두 봤다는 목격담도 올라왔습니다. 다같이 사진 찍고 침묵 중이며 다들 화면에 실물이 안 담긴다. 혜은은 머리에 풍선을 묶고 있고 현규와 원빈은 이런 곳에 자주 안 와본 거 티난다. 태희랑 희두는 몇 번 봤었다라는 내용의 목격담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이 가짜인 것 같다고 하자 실제로 사진까지 올렸고 혜은과 현규는 귓속말 마니안, 찡커 바이브, 혜은과 나연은 할로윈 풍선 머리띠를 했었다며 인증샷을 함께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앞머리를 내린 규민과 태희 사진과 현규의 개인 인증샷들까지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현규는 서울대에서 유명해져 학교에서 찍은 목격살도 올라왔고 동기들 만나면 현규 얘기밖에 안 하고 어디서 학식을 자주 먹는지까지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올 정도로 화제성이 엄청났던 환승연애2. 이제는 현규와 혜은 커플의 러브스타를 기대해봅니다.